파리 그대 표현 있잖아요. 그러면 사실 이제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애한 거는 몇 개월 안 되는 거네요. 그러니까 결혼 발표가 났을 당시만 놓고 보면은 한 5개월 정도. 5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? 5개월 만에 발표가 발표를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결혼은 너 같은 여자랑 하고 싶다.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 남자가 이게 진심이라면 정말 괜찮은 남자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진심일까도 있지만 진심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네요. 그죠? 은근히. 솔직히. 주변에서 그래요. 야, 네가 그래도 또 싫었으면 그걸 그렇지. 받아주네. 싫으면 완전 끊어버리거든요.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말이죠. 나이 먹을수록 호불호가 더 명확해지죠. 그럼요, 그럼요. 싫으면 그냥 칼같이 자르거든요. 좋은 오빠고 뭐고 그냥 필요 없거든요. 그럼. 네. 뭐 하는 짓거리야? 뭐 이러면서 이제. 호감이 있었어. 그죠? 아니, 하한테도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. 주변의 반응이 어땠냐고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전 인터뷰 보니까 정선희 씨하고 김효진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놀 거 다 놀다가 이런 반응이었다 그러고. 아니,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어요.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다 놀고 나서 이제 정선희가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. 이제 힐링이냐. 그렇죠. 뭐 이런 게 있죠. 마음껏 놀다가 이제 힐링하냐. 웨딩이 무슨 힐링이냐. 그렇지.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아니, 그 주변에 왜 하필 하하냐. 이런 반응도 좀 많았다면서요, 솔직히.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. 예전에 뭐그 여자한테 뭐 그랬을 거야 뭐 나한테 뭐 하던 대로 뭐 그랬겠지 뭐 이런 질투심이 거짓말 제가 진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만큼 됐어요. 저는 아 근데 방송 중에 뭐 하하 씨가 뭐 누구 여자 연예인 얘기하고 이럴 때 좀 화 좀 났을 거 아니에요, 솔직히. 제가 진짜 택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건 예능에서 어떤 캐릭터일 뿐이고 그렇지. 저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쁘거나 터치를 하지 않다가 진짜? 택시 이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택시 나와서는 온갖 여자 연예인 얘기를 다 해가지고 시즌은 아무도 사귀면 안 돼요. 아, 네가 뭔데? 근데 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. 예전, 진짜 예전이에요. 혜빈이 있잖아요, 전 혜빈. 장난으로 좋아했던 게 진짜로 약간 된 적이 있었어요. 그 네 명 중에 한 명! 손예진! 예진? 네. 우리 사귀어야 돼. 그래, 나도 사랑해. 자기가 녹화를 하고 와서 나 택시는 보지 마 이러는 거야. 진짜 찾아서 본 건 아닌데 제가 그때 마사지 샵인가 어디에 앉아 있다가 틀었는데 거기서 샵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. 하필. 막 옆에 막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. 있으니까 이게 막 내 남자친구인지도 사람들은 모르잖아.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일반 그냥 시청자처럼 이제 되게 하지 뭐야. 객관적인 표정으로 막 이러면서 보는데 저러다 오래 못 살아 뭐 이런 거. 왜 저러지? 막 이런 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조용히 이제 이걸 끄고. 혼자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. 아, 굳이 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.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. 이제는 우리 엄마도 아시고 엄마랑 교제를 내 주인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자료로 남을 일인데 왜 굳이 그거 부스럼을 이렇게 얘기거리를 만들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가 공개됐을 때 오빠 이미지가 그렇지. 너 뭐 사귄 사람 있었고 너 겸모양처네. 너 이랬으면서 왜 걔한테 이랬고 쟤한테 이랬고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우리 이제 별량이 너무 착하네. 착하다. 사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제 저런 분들이 만약에 와이프로 있으면 진짜 맘 놓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. 진짜로. 왜냐면 남편에 대한 무한신뢰 아니야.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만주 가서 진짜 뭐 몇 년간 독립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. 믿음이 있으니까. 그럼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. 대단한 우리죠, 편량이. 장난으로만 알다가 아 언제쯤 딱 결혼할 남자라는 생각이 딱 확신이 들었는지가 진짜 궁금해요.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봤거든요. 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냐. 왜 나랑 뭐. 사실상 그렇잖아요. 딱 단둘이 뭐 밥 한 끼를 먹어본 적도 없고 저희는 데이트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 7, 8년 전에도 저희 아빠는 이제 누워 계실 때였기 때문에 계속 봤대요 저를. 이 아이라면은 자기가 정말 나중에 아프거나 뭐 병들었거나 잘못됐을 때 내 옆에 정말 있어주고 나를 버리지 않을 정말 좀 의리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고. 아니 그 뭐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뭐 병수만 되는 거 뿐이야.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. 내가 약간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. 그래 시작을. 얘기가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이 와닿는 거. 솔직하게 얘기해. 그래서 또 반대로
나는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? 이 얘기를 저희 택시 작가진들이랑 이제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촬영 때문에 오빠가 왔다가 본의 아니게 다 이제 뭐 친분 있는 분들이어서 옆에 잠시 앉아서 인터뷰할 때 같이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. 그때 저도 처음 들은 얘긴데 좀 채워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. 이제 아빠의 그런 자리. 얘는 항상 뭔가 얘가 기댈 곳이 없고 가족도 그렇고 모두 그 짊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아이니까 얘랑 결혼을 하면 얘가 나한테 좀 기댈 수 있지 않을까. 아버지가 또 오랜 동안